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워너비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스트로 여러분, 1년 2개월 전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또 음악적으로도 더 멋있어진 모습으로 우리 밴드 앞에 이제 멋진 무대를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어나 무대 정말 잘 봤는데요. 이 수록곡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피어나라는 곡은 MJ형과 제가 이제 작사 작곡에 참여한 곡인데요. 이제 마지막 트랙에 수록되어 있는 곡입니다. 그래서 피아노가 굉장히 선율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우리 멤버들의 매력적인 목소리와 오케스트라가 더해져서 기존의 아스트로가 해보지 않았던 약간 그런 발라드 곡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사는 약간 상처받은 남자의 약간 아픔을 꽃이라는 주제로 약간 표현하려고 노력해봤습니다. 와, 이번 앨범이도 첫 번째 정규 앨범이라서 의미가 있지만 그쵸. 또 처음으로 자작곡이 앨범에 수록이 됐기 때문에 더욱더 뜻깊게 느껴질 것 같은데 진진 씨와 MJ 씨가 만든 자작곡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첫 자작곡 앨범에 수록된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단은 저희가 만든 곡이 이렇게 처음으로 수록돼서 굉장히 뜻깊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이게 정규 앨범에 이렇게 실리게 되어서 뭔가 영광스러우면서 뭔가 네, 기대도 되고 그리고 멤버들이 잘 해줘가지고 저는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감미롭고 자꾸 듣고 싶은 멜로디, 중독성이 있는 멜로디인 것 같아요. 정말 팬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을 것 같은데요. 더욱더 그래서 타이틀곡 역시도 기대가 됩니다. 네. 또 타이틀곡은 조금 더 색다른 느낌으로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무대죠? 다음으로 기자님들께 보여드릴 건 저희 온라인의 뮤직비디오와 무대인데요. 오랜만에 하는 쇼케이스라 많이 떨리고 긴장되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무대가 타이틀곡 All Night, 앨범 이름은 All Light 이신데 빛이라는 뜻인데 네, 이 타이틀곡은 All Night 밤이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과연 어떤 음악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타이틀곡 공개한 이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스트로의 첫 번째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 All Night 뮤비와 퍼포먼스 무대를 차례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워너비요.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입니다. 네, 아스트로 여러분 멋진 무대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욱더 멋있어진 모습으로 1년 2개월 만에 첫 번째 정규 앨범으로 컴백을 했습니다. 우리 기사님들께 자기소개와 더불어서 다시 한번 각자 인사를 좀 드릴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에서 랩과 댄스를 맡고 있는 늑대소년이 되고 싶은 라키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의 리더 그리고 이번에 정원사의 뿌리 진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에서 네 멋쟁이 이제 이번 앨범에서 처음으로 귀찌를 낀 차은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에서 섹시함을 맡고 싶어하는 문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에서 처음으로 이번 앨범에 컬러렌즈를 낀 MJ입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에서 성인이 된 사나이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소개도 너무 재미있게 해줬는데요. 네. 이제 조금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야기 나누면서 네. 네. 네, 좀 더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아니, 그 소개 멘트 각자 좀 준비하신 거예요? 아까 뭐라고 늑대소년 라키 씨부터 네, 저는 늑대소년이 되고픈 라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네, 요즘에 팬분들이 이제 컬러 렌즈를 이렇게 처음 끼고 난 다음에 늑대가 많이 닮았다 하셔가지고 늑대 소년이 되고픈으로 했습니다. 그 눈빛이 이렇게 이글이글 되는 게 카리스마 있고요. 그 늑대 소년이라는 별명도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라키 씨 더욱더 이렇게 남자다운 모습으로 컴백을 했고 아까 진진 씨는 뭐라고 하셨죠? 저는 아스트로의 리더와 그다음에 뿌리라고 했는데 정원사의 뿌리. 정원사의 뿌리요? 네. 어떤 뜻이에요? 약간 저희가 식물들과 함께 이렇게 정원을 가꾸는 이제 친구들로 컨셉을 잡아서 이렇게 컴백을 했는데 아스트로에서는 리더지만 정원사에서는 뿌리를 담당하고 있는 중심을 잡고 있는 그런 뜻을 담아서 한번 프리스타일로 얘기해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쵸. 우리 진진 씨가 또 리더로서 아스트로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네, 뿌리 맞죠. 은우 씨는 아까 뭐라고 하셨죠?
저는 네 멋쟁이와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제가 귀찌를 했어요. 귀걸이 예예예. 네. 귀를 뚫은 건 아니고 이제 이거 붙였다 해야 되나 네, 했는데 그치. 그래서 처음 이런 모습 보여드려가지고 그렇게 소개를 해봤습니다. 은우 씨도 항상 이렇게 뭔가 선하고 또 훈훈한 이미지였다면 이번 앨범에서는 이 섹시함까지 좀 더해진 것 같아요. 역시 얼굴 천재가 많네요. 뭘 해도 멋있습니다. 자, 문빈 씨는 뭐라고 하셨죠? 네, 저는 섹시함을 맡고 싶은 이라 했습니다. 아니, 이미 갖고 있는데 뭘 또 맡으세요? 네, 그러니까 팬분들께서도 그렇고 많이들 이제 그렇다고 하시는데 네. 저 스스로도 뭔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섹시함을 맡고 싶은 이라 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거 준비 안 된 건데 네. 섹시함을 맡고 싶은 거면 어떤 좀 살짝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조금 있다가 포토타임은 준비되어 있지만 네. 살짝 맛보기로 섹시함을 아, 맡고 싶고 어떤 뭐 섹시한 포즈 같은 게 있을까요? 약간 동작과 표정을 네. 해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제가 그냥 갑자기 부탁드린 거거든요. 와, 네. 와 과감한 무민 씨 너무 감사합니다. 와. 예. 지금 사나 씨가 박수를 쳤네요. 네, 감사합니다. 섹시함을 맡고 싶은 문빈 씨의 활약 기대하겠고요. 자, MJ 씨는 아까 뭐라고 하셨죠? 저는 이번 앨범에 처음으로 컬러 렌즈를 낀 남자 MJ입니다. 눈빛 한번 우리 기자님께 보여주시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눈빛 한번. 하나, 둘, 셋. 더욱더 그윽해진 눈빛으로 우리 많은 팬들의 마음을 홀린 MJ 씨. 네, 오늘 또 그 자작곡까지 공개하셨잖아요. 더욱더 기쁜 날이실 것 같습니다. 기대하겠고요. 자, 우리 막내 사나 씨? 아까 네, 뭐라고 하셨죠? 저는 아까 갓 성인이 된 사나라고 했는데요. 제가 작년에 미성년자였는데 올해 성인이 돼서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막내까지 성인이 된 아스트로. 정말 그러면 활동할 일도 많고 너무나 정말 할 일이 많겠네요. 예, 앞으로도 또 성인으로서의 멋진 활약 기대하겠고요. 자, 첫 번째 정규 앨범입니다. 더욱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정규 앨범과 타이틀곡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아스트로의 첫 번째 정규 앨범 All Light는요, 이제 빛이 지지 않는 영혼의 정원에서 그 아스트로와 아로아가 함께 좀 만들어가고 싶은 꿈을 좀 그려가는 그런 의미를 담은 저희의 마음을 담은 앨범이고요. 여섯 명의 빛이 만나서 이제 하나의 별로 보여서 같이 나아간다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는 저희 첫 번째 정규 앨범입니다. 함께 갑시다. 예. 고민 씨. 네. 타이틀곡은 저희 이제 All Night의 타이틀곡이 이제 All Night 부제가 전화에인데요. 중독성 있는 멜로디가 포인트인 노래고요. 가사 내용은 깊은 밤에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리며 밤새도록 전화하고 싶은 남자의 솔직한 그런 감정을 담은 곡입니다. 아니 아스트로라면요 뭐 밤새 전화하죠. 전화비가 꽤나 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감미로운 목소리까지 더해져서 더욱더 듣기에도 좋고 또 아스트로의 모습이 너무 보기에도 좋은 무대였는데요. 또 첫 번째 정규 앨범이잖아요. 그 발매하는 소감이 남다를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누구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사나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나 씨부터? 일단 첫 정규 앨범인 만큼 많이 기대가 되고 그리고 떨리기도 한데요. 첫 정규 앨범인 만큼 정말 저희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공백기가 좀 길었는데 무대가 그리웠던 만큼 멋진 무대 그리고 멋진 모습 많이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J 형이 말했던 것처럼 저희가 1년 동안의 공백기가 있었는데 그런 만큼 이번 정규 앨범 작업이 좀 더 뭔가 값졌었던 것 같아요. 10곡을 진짜 꽉꽉 정성으로 채우고 또 형들이 쓴 자작곡도 있어서 네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정규 앨범이어서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제일 많은 10곡이 수록되어 있는데 정말 노래 하나하나 모두 열심히 저희가 녹음을 했고 빨리 우리 아로하 분들과 우리 대중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한 앨범이니까 많이 좋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도 이제 인터넷 서칭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신 만큼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신 만큼 저희가 그 정도 충족해 줄 수 있는 앨범을 들고 왔으니까 꼭 많이 예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락키입니다. 네, 이번에 컨셉 자체가 조금 몽환적인 섹시라서 그런지 저희가 항상 하고 싶었던 그런 컨셉 이어가지고 되게 재밌을 것 같고요.
항상 열심히 하는 아스트로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기자님들께서도 오랜만에 컴백한 아스트로에게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손 들어주시면 스텝이 마이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신, 저쪽 가운데 기자님 계신데요. 마이크 좀 전달해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톱스타 뉴스 김효진 기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컴백 축하드리고요. 그 질문 세 가지 있는데요. 네, 처음 질문은 그 최근에 콘서트에서 문빈 씨가 소감으로 네. 무대 위에 있을 때 제일 행복하다고 했는데 네. 이번이 또 1년 2개월 만에 컴백이기도 하고 네. 좀 느낌이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활동에 임할 건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차은우 씨는 그동안 개인 활동으로 좀 많이 바빴는데 이번 개인 활동으로 이제 아스트로라는 팀을 대중들한테 얼마나 알린 것 같은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동안 계속 청량 컨셉을 밀다가 청량 섹시로 한번 도전을 하고 이제 몽환적인 좀 어른 섹시로 성장을 했어요. 그 멤버들이 생각하는 컨셉 만족도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문빈 씨 콘서트에서 네. 무대 위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컴백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일단은 네 콘서트 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활동 준비하면서도 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준비하기까지 그리고 이 무대에 서기까지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조언도 하고 멤버들이랑 얘기해봤을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그냥 그 순간을 즐겨라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저희도 사람이다 보니까 컨디션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그냥 무대에 임하는 그 순간을 그냥 즐겨라 라는 생각으로 지금 무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팬분들 아로하 여러분들이 너무 응원을 열심히 해주신 덕분에 더 힘나서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 씨는요? 네, 또 저는 항상 생각을 저한테 주어진 일을 최대한 좀 잘 해내고 열심히 하고 싶어하는 마음가짐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오랜만에 팀으로 컴백을 한 만큼 아스트로의 한 명의 멤버로서 정말 열심히 이번 활동에 참여해서 같이 아스트로라는 팀이 정말 이렇게 멋지고 재밌고 또 섹시하고 정말 팀워크가 좋은 팀이구나를 많은 분들께 더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번 활동 저희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네 같이 힘차게 달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 섹시에서 어른 섹시를 도전을 했는데 컨셉 만족도는 어떤지 이거는 누가 대답해 주실까요? 진진 씨가요? 네, 제가 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라이즈업을 통해서 약간 성숙된 섹시미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고 이번 앨범을 통해서 약간 나른한 섹시, 약간 몽환적인 섹시를 이제 얘기하고 싶어서 이번 컨셉을 들고 나왔는데 일단 저희 아스트로 멤버들이 조금 참여도가 굉장히 높은 앨범이라서 안무도 그렇고 앨범 컨셉도 그렇고 회사와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점점 저희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는 때여서 굉장히 저희의 만족도는 좀 높은 편이지 않을까. 그래서 안무도 굉장히 잘 나와서 컨셉과 잘 맞는 것 같고 뮤직비디오도 너무 잘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컨셉 만족도는 최상이지 않을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최상인 것 같습니다. 은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이크를 드셨는데. 아, 네. 네. 형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고 네. 저희 다 정말 여러 가지 데모곡들 중에서 저희도 하나 한 명 한 명 어떤 곡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팀에. 약간 한 명 한 명 의견 내가지고 저희가 얘기해서 정한 거거든요. 저희 아마 형뿐만 아니라 저희 여섯 명 다 좀 만족도 높아서 정말 형 말처럼 최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또 대기실에서 저희가 살짝 미팅을 했는데요. 그 은우 씨가 MJ 씨에게 꼭 이 질문을 드려달라고 이번 앨범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 질문을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이번 활동을 통해서 통하고 싶은 아이돌 아니면 랜선 남친 저희에게 붙는 수식어가 네 수식어가 그렇게 그런 수식어가 붙었으면 뭔가
좋을 것 같아요. 랜선 남친. 남친. 네. 랜선에서만 살고 싶네요. 좋네요, 랜선 남친. 이렇게 좀 더 다가가고, 그리고 이런 남친으로서의 그 이미지를 갖고 싶다. 네, 그렇군요. 어우, 이런 남친이 있으면은 그냥 랜선에서만 살죠. 랜선 남친. 네, 이번 앨범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느낌이라고 하셨고, 계속해서 그럼 기자님들 질문을 좀 받고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예, 저 오른편에 계신 기자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엑스포춘스 전원 기자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잘 봤고요. 저 우선 차은우 씨한테 질문 드릴게요. 네. 그 작년 말에 콘서트에서 이렇게 뭐 눈물 흘리시면서 작년에 뭐 작품 두 개 하시면서 뭐 즐거웠지만 뭐 내던져진 기분이었다. 약간 힘들었었다는 마음을 표현을 하신 적이 있는데 또 당시 신경이 어떠셨는지 궁금하고 이제 뭐 본업인 아스트로로 복귀를 하셨으니까 또 지금은 어떤 마음가짐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제가 연말에 콘서트를 했었는데 네, 콘서트 때 제가 네. 그 당시에는 사실 진짜 좀 힘들기도 하고 정말 마음도 많이 아프고 해서 고생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그래도 항상 제가 그때 또 앞에서 얘기했던 게 항상 성장을 더 하려면 아픔이 있어야 더 성장하는 법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던 건 저희가 이렇게 컴백을 하고 앞으로 더 멋지게 나아가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한 밑거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일을 저희 다 같이 네, 보내면서 더욱더 성숙해졌고 더욱더 그렇기 때문에 발돋움할 힘이 더 생긴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땐 힘들었지만 지금은 전혀 힘들지 않고 괜찮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본업인 아스트로에 복귀해서 지금 저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어쨌든 저는 아스트로의 멤버로서 아스트로로 데뷔를 했으니까 가장 지금 최대한 열심히 활동해서 아스트로란 팀이 더 많은 분들께 정말 매력적인 팀이구나라고 알려지도록 열심히 멤버의 일원으로서 노력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혼자 활동할 때보다 이렇게 든든하고 의지가 많이 될 것 같아요. 멤버들과 함께 있으면. 네, 여섯 명이서 같이 활동하면 무엇보다 재미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질문이 답변이 되셨을까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께 전달해 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일보 이호영 기자입니다. 컴백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 두 가지 질문 있는데요. 하나는 1년 2개월의 공백기 동안 가장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점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윤선아 씨가 올해 성인이 되면서 조금 더 섹시를 가미한 콘셉트를 선택하신 것 같은데 어떤 표현에 있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자, 공백 기간 동안 가장 달라졌다고 생각되는 부분 누가 답변해 주실까요? 진진 씨? 네. 일단 뭐 멤버들도 할 얘기가 있지만 저는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팀적으로 약간 전체적인 느낌이 좀 더 빨라졌다고 생각해요. 약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안무 디테일을 맞출 때도 옛날에는 2시간 정도 맞춰야 될 거를 요즘에는 1시간 만에 끝낸다던가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녹음 시간이 뭐 6시간 걸리던 게 뭐 3시간만 걸린다던가 전체적으로 멤버들의 기량이 조금 더 높아지면서 전체적으로 팀이 빛을 발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 2개월 동안 개인의 기량을 높이면서 팀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기량과 함께 또 팀호흡도 훨씬 좋아졌다. 그렇군요. 다른 분들은 뭐 좀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부분 또 있으세요? 네. 일단은 나이가 한 40 더 먹었고요. 그래서 네. 더 이렇게 성숙해지고 네, 더 섹시해진 느낌이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생각이 저도 조금 깊어졌다고 해야 하나요? 약간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게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금 여러 일도 겹치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생각할 부분이 너무 많았어서 오히려 멤버들이랑 얘기하면서 그런 좀 성숙해진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형들의 역할이 조금 더 뭔가 확실히 느껴졌다고 생각했어요. 형들의 중요성을. 네. 이렇게 형들로서 잘 이끌어주고 했나요? 어떤 네. 부분에서 의지가 많이 됐나요? 일단은 진진이 형 같은 경우는 원래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리더니까 원래 좀 제 속마음이나 이런 팀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형이 굉장히 잘 들어주고 약간 항상 솔루션 받는 느낌이었어요. 네. 그리고 또 MJ 형도 맏형이니까 형이 이제 저희에게 얘기하지 못할 것들도 있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솔직하게 얘기해 줄 땐 얘기해 주고 이런 모습에 조금 네, 마음이 좀 편해졌던 것 같습니다. 네. 막내 사나 씨가 또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스무 살이 됐어요. 네. 좀 다른가요? 어떤가요? 일단은 굉장히 제가 성인이 된 게 아직도 믿기지가 않고요. 스무 살이 되니까 뭔가 이제 책임져야 할 나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아쉽기도 하고 뭔가 미성년자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기분입니다. 가끔은 이제 스무 살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부담감도 좀 있는군요. 그래도 이렇게 컨셉에 있어서 더 많은 걸 표현할 수 있고 무대를 할 때도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저희가 저번 앨범부터 성장하는 앨범으로 이렇게 대중분들께 보여드렸는데 이번 앨범에도 저희가 한 살 형들이 얘기한 것처럼 먹은 것처럼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저도 네 이렇게 섹시한 컨셉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막내 사나 씨의 달라진 모습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 질문 기자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니스 뉴스 변진희 기자라고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무대 하실 때 보니까 동선 이동이 많고 뭐 앉았다가 누웠다가 그런 동작들이 많아서 좀 준비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 좀 어땠는지 좀 재밌었던 에피소드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좀 포인트 되는 안무가 있다면 같이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어떠셨어요? 진짜 이렇게 되게 몸 많이 쓰시던데 동선 이동도 많고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가 이제 원래도 동선 이동이 엄청 많긴 했었어요. 네. 이 좌우로 움직이는 거랑 앞뒤로 움직이는 동선이 많긴 했는데 이렇게 좀 바닥에서 주로 하는 동작은 그렇게 많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선생님이 사실 선생님이 이 컨셉을 짠 게 약간 천국에서 노래하는 천사들을 표현한 거라고 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맨발로 이제 안무를 할까 또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앉는 동작이 많아서 좀 약간 힘들었던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의 모습을 표현한 거다. 네, 네. 맞아요. 또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네. 좀 생각나는 게 저희가 네, 이 뮤직비디오 찍을 때도 흰 바지를 입었었는데 한번 추고 나면 이제 무릎 부분과 엉덩이 부분과 이게 다 검었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옷을 몇 번 갈아입고 한번 추고 털고 닦고 하면서 조금 그래서 좀 실제로 안무를 많이 춘 건 아니었는데 준비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네, 있어요. 그러게요. 오늘도 이렇게 하얀 색깔 바지를 입으셨는데 아유 은우 씨 무릎이 좀 까매졌네요. 그 열정적인 무대의 뒷모습인데요. 이렇게 의상도 보니까 천사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남신 이런 느낌도? 일단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정원사 컨셉이기도 하고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번 주제가 또 빛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반짝거리는 글리터나 약간 이런 걸로 컨셉을 잡아서 굉장히 빛을 비쳤을 때 저희가 더 약간 빛나는 그런 컨셉을 좀 더 가지고 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천사를 표현했다고 하는데 포인트 되는 안무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이거 다 같이 보여드릴까요? 다 같이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네. 포인트 되는? 아니, 라키만 가운데 나가가지고 저희가 같이 해야 되나요? 네. 아, 네. 그쵸. 또 우리 라키 씨의 춤선을 네. 봐야겠죠. 라키 씨가 포인트 되는 안무 부탁드립니다. 5, 6, 7, 8. 네 오면 흐러지는 네 모습이 좋아 지금 이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이 이렇게 두근두근 되는 그런 거 표현한 거예요? 포근포근 춤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는데 포근포근 춤? 네, 되게 이렇게 막 엄청 힘들게 안무를 하다가 타, 나, 포근포근 되는 약간, 약간 그런 이렇게 느낌을 토닥토닥 해주는 토닥토닥 네, 포근포근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의 춤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포인트 되는 안무까지 잘 봤습니다. 자, 다음 질문. 네, 바로 옆에 계신 기자님께 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 베프리포트 김주현 기자고요.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라키 씨가 대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목소리를 못 들은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라키입니다. 네. 이번 앨범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랑 기대하는 음원 성적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 앨범 활동 마친 후 대중이나 팬들에게 어떤 평가 받고 싶으신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저희가 항상 이렇게 나올 때마다 저희가 항상 목표를 삼는 게 목표는 크게 가져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1등을 목표를 했었는데요. 근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19년인 만큼 저희가 19위 네, 음원 차트 19위 하는 네, 아스트로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죠? 네, 대중들에게 어떤 평가를 네. 받고 싶으세요? 대중분들한테는 저희 아스트로가 되게 이번 컨셉들 의상도 그렇고 정원사 컨셉이긴 하지만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였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안무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특이하게 네, 많은 표현 가지고 이렇게 선생님이랑 의견을 네, 주고받으면서 짰었는데요. 네, 대중분들이 보시기에 되게 아스트로가 고급진 그룹이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주얼적인 것 뿐만 아니라 퍼포먼스적인 것 뿐만 아니라 또 음악적으로도 자작곡까지 이렇게 수록돼서 훨씬 더 그 많은 팬분들에게 아스트로의 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앨범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혹시 원하는 목표를 이룬다면은 정해놓은 공약 같은 거 있으세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이 약간 하늘에 있는 천사 컨셉으로 안무를 짰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무대를 하늘에서 하늘에서 춤추는 천사 하늘에서? 느낌으로 해서 예. 무대를 한번 꾸며보는 게 천사 날개를 달고 날개 달고 막 옷도 되게 예쁘게 입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천사 컨셉으로 정말 무대를 꾸미는 게 저희의 공약입니다. MJ씨 왜요? 네, 왜 기침하셨어? 상상해서. 그러니까요. 하늘에서 이제 막 내려온 천사 같은 모습으로 네. 무대를 꾸미겠다. 19위. 19위 하면 그 공약 지키실 거죠? 음원 차트. 그럼 네. 당연히 19위. 네. 음악 프로그램 1위. 그 둘 다. 둘 중에 하나 하게 될 경우에 천사로 변장해서 네. 변신해서 무대를 꾸미겠다. 네, 맞습니다. 그 모습을 진짜 함께 꼭 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또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전달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서울경제스타 이하나 기자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컴백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 이전 앨범도 그렇고 좀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원래 아스트로를 떠올리면 청량돌 이게 지금 대표적인데 아무래도 조금씩 변화를 시도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도 그 부분에서 고민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지와 앞으로 좀 아스트로가 어떤 변화를 생각하고 있는지 그 점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3집까지는 음악 색깔이 확실히 조금 밝았죠. 4집까지 되게 약간 아스트로 하면 청량이 생각나게끔 노래도 그렇게 만들고 안무도 그렇게 만들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색다른 변화를 시도한다기보다 저희 아스트로라는 물이 있다면 그 물에 여러 가지 색깔을 좀 이렇게 넣어서 잘 융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앨범부터 청량 플러스를 항상 넣었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청량 플러스, 몽환 플러스, 섹시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마지막 질문을 시간 관계상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멤버들 개개인이 이루고 싶은 목표와 또 마지막 이제 기자님들께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그 네. 이후에 포토타임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네. 먼저 사마 씨부터 할까요? 라키 네. 씨부터? 네.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사마 씨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기자 쇼케이스 때 말씀드리는 공약이 있는데 올해 꼭 음료수 CF를 찍고 싶고요, 단체로.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나온 만큼 저희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에는 우리 멤버들 다 안 아프고 그리고 아로 여러분들과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그리고 또 저희 아스트로의 모습을 많이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희도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네, 오랜만에 나온 만큼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무엇보다도 멤버들이 건강하게 활동을 마쳤으면 좋겠고요. 네, 이번 한 해는 아스트로의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다려주신 많은 팬분들께 보답할 수 있는 활동이 되도록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재밌게 이번 활동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스타라이트라는 콘서트를 통해서 이렇게 온라인까지 이어져서 굉장히 2019년을 밝게 빛내려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활동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기대해 보겠습니다. 파이팅! 네, 락키입니다. 네. 좋은 성적이 안 나오더라도 저희가 만족할 수 있는 네, 그런 활동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빈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네,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아스트로 멤버들이 원하는 거 다 이루는 이번 앨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 무대 뒤에서 잠시만 네.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첫 정규 앨범인 만큼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꼭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자님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워너비 업스타 아스트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